하나님은 빛이시며 생명이십니다. 빛이며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망을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빛을 계획하셨고 생명을 계획하셨으며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열매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일거려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해왔던 많은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평강의 길을, 소망의 길을, 열매가 있는 미래의 길을 계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무엇을 경험했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신 아름다운 삶을 받아들이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계획하셨고 나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셨음을 받아들이고 확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때 나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에 신성한 영향을 끼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3월 22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지혜와 의. 시편 23편 1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지혜와 의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의인의 지혜, 헬라어로 프로네시스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그것은 역사하는 실제적인 지혜, 곧 프로네시스의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의 안에서 행하는데 지혜로 사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길로 걷는다는 것은 프로네시스입니다. 당신이 어딘가를 우연히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지혜와 의의 상관관계를 공부해 보면 지혜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다면 당신은 결코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지혜가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내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정된 삶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혜와 의의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의인의 지혜, 헬라어로 프로네시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걸어갈 때 이것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지혜를 얻게 되며 의의 길을 더욱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들을 발견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마땅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마땅히 할 일을 하며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기도 언어를 주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이 더욱더 활력이 써지며 예민해지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더 밝히 알게 됩니다. 잠언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혜를 사용하여 매일매일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면하면서 열등함을 느끼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길에는 사망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을 담대히 말해내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혜는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정된 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정된 삶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딘가를 우연히 가거나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나의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혜는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정된 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정된 삶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딘가를 우연히 가거나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나의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